함춘호의 폭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성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쓰시는 분들은 훌륭한 작가,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음악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아티스트가 되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겠죠. 하지만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이 세상의 구조에서 최종 그 꼭지점까지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행운도 있어야 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질투심도 받아야 되고. 그래요, 성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공의 반열에 오르면은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일상들이 좀 순수 그리고 편안하게 흘러가기도 하죠.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죠? 많은 돈을 벌어서 큰 집에서 사는 것,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 오늘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의 턴테이블에는요, 알버트 하몬드라는 아티스트를 살짝 올려봅니다. 성공을 위해 고향을 떠난 젊은이에 대해 노래한 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 곡,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그냥 맑은 도시에는 비가 잘 오지 않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알버트 하몬드는요,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요. 이 곡은 72년도에 발표한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야기한 노래로 알버트 하몬드의 최대 히트곡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이 곡 로스앤젤레스로 오기 전에 런던에서 쓴 곡이라고 하고요. 성공을 위해 모로코, 스페인, LA 할 것 없이 발버둥 치며 고생했던 시기, 그때 만들었던 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보고요, 이 이야기에 대한 것들은 한번 또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슴 속 간절한 성공과 행복의 순간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알버트 하몬드,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오늘의 한플레이입니다.